여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29살 박종학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사라 같은 거 하나 없네. 마세장 되겠어. 저 종학 씨가 술 고래라는데. 아, 나중에 종학이 또 사오라 하면 되지. 그동안 사가지고 안 하고 갑시다. 저기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밥 아이가 완전 밥이다 이거. 이거 쌀밥이네. 어, 완전 이게 어디? 칠암. 칠암이 어디야? 일광. 부산 해운대 지나서 저 기장 지나서 일암, 어? 칠암, 칠암, 일광이랑 칠암 합쳐서 일암. 뭐 부산 사람들도 안 하고 보러 간다면 무조건 다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안 하고 맛집 거기서 이제 공수했습니다. 여기는 송도 해수욕장. 네, 완전 극과 극거리인데. 하필 먹고 싶은 게 안 하고라고 콕 집어주는 바람에. 이게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ONT에서부터 굿라이프 진짜 광팬이었고요. 사생팬이라서 형님들 만나면 매일이 너무 정성스럽게 와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째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돼. 뭐 우드컨이 보고 있어. 이거 니 먹을 줄 아냐? 안 하고? 어. 아니?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뭐. 아니야, 먹어봤나? 아, 당연하지. 아, 맞나. 아, 그씨. 아니 혹시 아담으로 또 거들먹거리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니 지금 콩가루를 모른다 이거. 어. 그래. 그러니까 니가 칠한 방식을 모르는 거. 아, 어어. 뭔데? 알아 이거? 아니요. 아, 몰라요. 전혀 나는 모르는데. 어. 그러면 설명해봐라 니가. 그러니까 양배추를 많이 올려. 많이 많이. 많이? 응. 퍽퍽해. 됐다. 그 정도 올리고 콩가루 올리. 올려. 그리고 그 위에 초장을 뿌리. 뭐 적당히 그냥 뭐 우리 그 그냥 회 초장에 찍어 먹는 만큼 버무리. 아, 여서 물이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입 두 입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거. 한 번에 이걸 엄청 양배추 많이 하고 한 번에 다 비벼갖고 그냥. 지금 니는 이마 비빔밥처럼. 그래, 비빔밥처럼 먹는 거라. 아, 한 번 한 번 이래 해 먹는 게 아니고. 그래, 그래. 이래 다 해놓고. 그래, 그래. 볼까? 비빔밥 같네. 진짜 비빔밥 같다. 그래 먹는 거라니까. 고소하게 콩가루 넣고. 와, 안 하고 가 아삭아삭한 거가 양배추가. 야, 이 콩가루 안 넣어도 고소한데 이걸 콩가루까지 넣어 먹는다? 와, 나 안 하고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안 하고 우리도 잘 못 먹지 사실. 종합이 좀 사이즈 나온다. 어, 확확 해야 돼. 그러니까 지득지하고 진짜 비빔밥처럼. 근데 종학 씨는 이거 안 하고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스타일로 안 먹고 그냥 거의 초장 찍어 먹었죠? 그렇지. 예. 맞죠? 간장이나 초장. 광안리에서. 예. 종학 씨는 그 옛날 맛 느끼고 싶었는데 갑자기 콩가루였고. 얘를 먹고 또. 먹는 폼이 나랑 좀 비슷하네.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한 접시에 이게 지금 세 접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3인이에요, 3인. 아, 2, 3만 원도인데. 3인 상에 가고 이게 7만 원? 두 접시 하면 4만 5천 원, 세 접시 하면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소주 한잔 할까 나같이? 한잔 받았어. 광주에서 온다고 고생했어. 아, 내가 색 안 하고 색구시 먹고 싶다 해갖고 인터넷 좀 검색하다 보니까 나도 말리가지고 너무 먹고 싶대. 진짜 소주가 술술 들어갈 것 같은 딱 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있어. 아, 나, 어, 군침. 회를 잘 못 드시는 분도 이런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어요. 원래 회 좋아하는가? 네. 회가 좋아가지고 낚시도 배우고. 회도 잘 떠요? 네, 주방 가서 6개월 일했어요. 오, 진짜. 좌이 다네. 좌이 달달하네. 아, 말도. 종아 씨. 예? 형님들 그 술잔비. 죄송합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진짜 맛있다. 벌써 11월 좀 말 아이가.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진짜. 아, 근데
말이 다 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형아 씨 어때요? 맛있어요? 예. 아, 안 하고 부산은 무조건 먹는 거군요. 그 전에는 어디 가서 먹었어요? 광안에서 먹었대. 광안에서 무조건. 아, 회센터에서? 예, 센터에서 떠가지고 나와서 그냥 혼자. 예. 왜?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아, 섭섭하겠다. 좀 섭섭해하기는 하는데, 네, 이해해줘요. 저 막 제가 일하면서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과로사? 예, 과로. 과로 아시지란 수 없네. 아, 쏘리. 혼나 그냥 넘어갔다. 뭐 혼자 여행할 때 좋은 점이 뭡니까? 오빠 나 발 아파 이런 게 없잖아요. 아, 완전 기본적인 대답이 나왔네. 완전 좋은, 원초적인 대답이 나왔네. 원래는 이제 그 안하고는 일본 말인 거. 아, 그렇지. 붕장어고. 붕장어, 붕장어. 붕장어가 여기 그 칠암 그쪽에서 다 잘 잡히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원래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잘 부산 사람 말고 잘 모르시는 분이 붕장어 회를 드시고 싶으면 칠암 쪽으로 무조건 가셔야 되고. 이장 송도 여기도 원래 진짜 장어 많이 나왔다네. 옛날에 많이 나왔다던데 지금은 없어요. 이 회는 없으니까. 구이는 여기 많아요. 구이는 많은데 이제 회는 먹으려면 뭐 자갈치 시장도 뭐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칠암이 원조니까 저희가 거기서 지금 픽을 받아서 먹는 건데. 너 가족들이랑 자주 가냐 칠암? 난 옛날에 많이 갔다니까. 난 칠암 가서 무조건 회 먹었대. 회 입문을 이걸로 했다 나는. 저는 이건 난생 처음 봤습니다. 비빔밥처럼 비빔 먹는 거. 아, 이 진짜 이게 리얼이야. 근데 이거 아예 다 맞지? 상추 찢어가지고 쌈 싸서. 아니 밥에다가 얘랑 같이 초장 비벼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내가 비벼 먹는 스타일이네. 역시 스까먹이네. 스까먹네. 역시 스까먹네. 이 스까먹어야 돼 이거 원래. 콩팥이 안 돼도 스까먹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별로예요. 별로. 에이 진짜. 아니 안 하고는 이러면 안 된다. 여기에 콩고물을 얻는다? 본연의 맛을 흐리지. 야 그럴 거면 훨씬 더 극대화돼. 야 그럴 거면 콩고물 처먹어. 콩고물이랑 초장이랑 같이 있는 거 먹을래요? 아니면 초장만 있는 거 먹을래요? 아, 저는 솔직히 초장. 봐라 솔직히 말해 콩고물 어때요? 처음이기도 처음이고. 이 처음이라서 그래. 본연의 맛을 알아야 돼. 그 좀 각자의 그 스타일이 또 있으니까. 초장만. 그래. 심심하다. 화모뇨 고추 하나 얹이고. 노릇먹어야지. 어떤데? 살짝 콩고물 끌리지? 진짜 콩고물은 아닌 것 같다. 야, 빠르다. 저 기침하는 건 가루를 먹었다는 거거든. 자, 칠암 스타일, 부산 스타일. 칠암이 부산인데 왜 계속 부산 스타일? 왜 칠암이 부산이야, 임마. 칠암은 저... 예? 칠암이 어디 부산이고? 부산 일광면 칠암 리라니까? 왜 이래? 부산 시가? 오! 시가 아니잖아. 예? 왜 이래? 신데 어떻게 면이랑 리가 나오냐? 기장군. 그럼 기장군. 그래. 아무래도 면. 부산이잖아. 그래 부산 하네. 아 군. 아. 부산이라니까? 맞죠. 내 말이 맞죠. 바로 도라이가. 아, 기장군에 칠암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부산이라니까? 부산이 아니고 기장군이라니까. 이거 왜 이러는데? 어? 아 기장 부산 아이가? 멍청하나. 어 나 기장 부산인 줄 알았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부산시 기장군. 기장군 하면은 다른. 시와 군이 어떻게 합치냐? 매운탕은 끓인 거를 이제 저희는 데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살살 녹겠지요. 따뜻하게. 지금 이런 날씨에 원래 밖에서 이런 따뜻한 그렇죠? 따뜻한 국물 이런 게 우리 박 씨가 뭐냐? 미랑 박 씨 저 규정공파 32대손. 에이 대구 박이 우리 집안 사람 같아. 여기 한 잔 따라봐라. 양반 다리로 따르냐? 미력? 대구박이. 파는 규정. 균? 몇 대 손입니까? 잠어. 그 네가 더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가질 수도 있지. 선생님 저보다 세 개 낫습니다. 세 개가 낫다고? 제가 알아봤어요. 혹시 규정 파시면은 하세요 빨리. 마! 대구박이 마 이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제가 파에서 대순이 꽤 높은 축인데 저보다 높다고요? 그럼 몇 대 손입니까? 32대 손? 나 26대 손인데. 죄송합니다. 네! 대가 임마! 지금 뭐냐? 어디서든 개아리를 들고 있어. 아니 어디서 개아리를 들고 있어? 어? 상추에 안하고 올리고 초장 올리고 고추 올리고
본연의 맛 즐긴다고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 맛을 즐기는 거지. 첨가물이 많네. 여러 맛을 즐기는 거지. 드시라. 여러 다양하게 먹는 거지. 그게 더 나아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 뭐. 아무튼 칠암에서 즐기시려면은 횟집은 되게 많습니다. 칠암에. 그래서 다 비슷해요. 가격도 다 똑같아요. 거기는 아무 데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어딜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저는 뭐 차성 횟집이라고. 네, 누가 또 추천을 해줘가지고 여기. 누가 추천해 주셨습니까? 그 내 그 그 커뮤니티 내가 하는. 아. 야, 살짝만 맛보고 잠깐만 어떤지만 일단 볼게. 아씨, 개 맛있다. 진짜. 아 진짜 맛. 아저요 바로 앞에 횟집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밥도 좀 공짜로 얻어왔습니다. 밥을 판다고 했는데 공깃밥 세 그릇만 달라니까 이모가 그것만 들고 와서 채무라. 아니 이모가 그러더라. 밥 주면서 너 저 내려가고 그 끓이 먹고 이러면 진짜 맛있겠다 이러더라. 아, 네가 여기서 길에서 야 안에서 이어서 먹는 거 아니야? 어? 응? 장어명탕이 아니네. 아니지. 아, 아니네. 아, 이거는 우럭일 거라 아마. 아, 장어명탕인 줄 알았네. 그 괜찮네. 칠암 붕장어 회에 이어서 매운탕까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맛을 한번 볼게요. 리액션이 아주 이게 기장의 맛이다. 와. 야, 이게 달다. 그 맛박사님 말로 역시 산초를 넣으면 달아진다. 어, 그런가? 진짜. 종아 씨 뭐 보소? 이런 리액션 자신 없는데. 아니 리액션 그냥 뭐라니까. 자 리액션 기대합니다.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아 따뜻구나 이거. 바닷가 나와서 이 매운탕 이 안 끓이 먹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 진짜로. 고양이들이 지금 뭐 발정이 나가 울어 새끼는데 사실은 발정 난 거는 고양이뿐만이 아니거든요. 일단 뭐 우리도 대한민국 남자고 종학 씨도 좀 뭐 똑같이 같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지금 안 하고도 섞은 거예요 거기에? 예. 오. 맛있겠다. 약간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 있다고 말지. 네. 옆에 되게 싫어서. 아야야. 그래 안 해도 돼. 회도밥 맛있지. 점심 특선 그 7,000원짜리 많이 먹지. 우리 가족 말고. 초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머리 뽀뽀가 나. 예. 이모 고맙습니다. 밥이 찰지네. 네. 밥이 혹시 가마솥 밥입니까? 저 새끼 말이가 그게. 윤기가마 살아있네. 이모 고맙습니다. 뭘 파이팅? 택시요. 택시. 목소리가 약간 나무니 그. 어 맞다. 호박고구마 느낌이.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택시. 음식 소개 그나마 좀 잘 됐습니까?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붕장어회는 부산에서 먹어야 됩니다. 광안리 회센터도 그렇고 여기 남포동 자갈치 시장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서울은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아 서울은 차로 꼭 아니 진짜 와 서울에서 나 진짜 약간 이게 질겅질겅하면서 씹는 맛과 함께 고소하면서 고소하지 이게 뼈가 드라이해요 좀. 진짜 물기 없이 물기가 쫙 빠져야 돼요 이거는 동남아 밥풀 같은 느낌이지. 나시로밥. 어, 나시로밥 같은 이런 훌훌 날리는 밥 같은 느낌에 훌훌 이지랄할 텐데 홀로로로로로 할머니 줄 알았네. 여기 사는 게 훌훌훌훌 날아올라마? 꼭 한번 부산 오시면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카메라 끄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볍게. 어 목까지 가다듬을 정도예요. 아니 노래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형님들이 예전부터 오래 이제 저 혼자는 형님들이랑 너무 친해요 지금. 그 뵙는 분들은 그래 말하더라. 네, 저는 형님들이랑 너무 친한데 오늘 이제 형님들은 저를 처음 본 거잖아요. 네. 어색해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형님들을 그냥 이기적인 마음에 형님들 마음은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그래 생각해 좀 우리 고맙지. 우리는 우리 안 어색한데. 어색할 건 전혀 없어. 어색할 건 전혀 없는데. 진짜.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도 잘 먹은 기억이 잘 없어요. 성도 이런 데나 뭐 돗자리 깔고 이렇게 부산에서 먹은 기억이 없는데 친구랑 먹으니까 난 너무 좋은데 진짜. 돈은 좀 나갔지만 뭐 어차피 퇴직금으로 챙겨준다니까. 아니, 생각하면. 그거는 화요일 날 제가. 화요일 날? 방송하시잖아요. 아 슈퍼챗 안 되네. 유튜브가 40%대 간다고. 그거 감안해서 쏘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책을 내는 건가요? 갑자기 약사. 하나 둘 셋. 너 피카츄 왜 안 끝장하거든? 그래 우리 그랬었어.